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강상면 송악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단지 내좀 상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전원주택 되겠습니다. 현재는 좀 공실로 이렇게 좀돼 있고, 기존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다 이사를 나가셔가지고 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거의 준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신축 상태의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매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까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진입로 되겠는데, 본 매물까지 거의 다 와서 조금 약간의 경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편이고요. 지금 현재 도로 상태는 이렇게 지금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긴 하지만, 상단에 이제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이 지금 토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집들이 한 3채 정도 건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먼 시간 기다리지 않으셔도 도로 포장은 상당히 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요 도로로 아마 진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오시면 되고, 자,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주택 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주택, 오늘 주인공 되겠고요. 일단 진입로 따라 올라오시다가 우측에 바로 이렇게 좀 현관 판석으로 다 포장되어 있는 부분, 여기다가 이제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주차는 한 3대, 4대 정도, 3대, 여유 있게 3대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우측에 이렇게 아이스톱가도 이렇게 빠져 있고요. 경계에 따라서는 지금 화단 굉장히 좀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조경수들, 각종 조경수들과 꽃으로 되어 있고요. 좌측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자작나무죠. 자작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하나, 둘, 셋, 뭐 하여튼 많이 심어져 있어요. 하얀 백자작이 이렇게 좀 십자가 되어 있는 모습도 눈에 좀 띄고요. 본 주택은 특이하게 잔디가 없습니다. 잔디가. 그래서 관리하기 굉장히 편해요. 네. 반면에 조경수라든가 이런 화단이 좀잘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잔디 마당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보시 여기가 이제 전망대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자, 여기다가 타프라든가 타프 치시고 아니면 그 파라솔 놓으시고 전망대로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조망권 뭐 기가 막히고요. 앞에 가릴 게 전혀 없는, 네, 그런 조망권을 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 앞에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요. 지금 문 열려 있는 이쪽이 현관문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보일러실, 여기가 보일러실, 전용 보일러실, 기름 보일러 좀 사용하고 있고요. 우측에 지금 판넬로 확장된 부분이 창고입니다. 창고, 주택의 뒷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창고. 일단 내부 들어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관, 건축물의 외관도 보시면, 다 칠을 새로 하신 겁니다. 화이트와 좀 약간 우드 색깔 나는 갈색 포인트로 해가지고 전체 칠을 한번 싹 하셨어요. 펜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칠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그런 컨디션을 좀 보여줍니다. 이 부분도 좀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주택이 뒤에 이제 단지가 개발하기 전에는, 자, 이쪽에 지금 조금 언벽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쪽 계단으로 해가지고 요 밑에 요 아까 전망대 밑이 주차 박스예요. 그래서 주차를 하시고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계단으로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요 부분 막으실 겁니다. 여기 이제 없애서 막으실 거고, 아까 그 우측 도로로 해서 내 메인 마당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차 박스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차 박스는 주차하시고 좀 돌아서 걸어 올라오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겠죠. 어쨌든 요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매물이고요. 저 뒤편에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는 단지들, 1차 부지 지금 하고 있고 2차, 3차 계속 늘어나서 좀 대규모의 어떤 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굉장히 쾌적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바로 또 내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우측에 신발장이 특이하게 상부장으로 되어 있고, 바닥 벽면 다 타일 예쁘게 마감되어 있고요. 정면에 삼연동 슬라이딩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이 좀 비어 있습니다. 공채 상태고요. 언제든지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상태, 현장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정면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자, 좌측에는 아담한 방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방이고요. 창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어서 일조량 좋습니다. 남향으로 일조량 좋고, 붙박이장도 이렇게 좀
아담한 사이즈의 붙박이장까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1층 층고가 굉장히 높네요. 어떤 평범한 그런 주택의 층고보다는 한 4, 50cm 정도 더 높게 느껴집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실입니다. 거실 남향으로 창, 거실 창 크게 빠져 있고요. 한쪽 이렇게 뭐 아트홀로 이렇게 좀 포인트도 좀 주신 부분이 있고, 다 창도 이렇게 양쪽으로 넓게 이중 창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바닥이 근데 장판이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근데 뭐 이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일단 장판이라는 거.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형 구조로 그 되어 있고요. 주방은 D자 구조로 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스탁과 이렇게 겸해 가지고 D자 구조로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뭐 평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구 가스레인지 빌트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택의 뒷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창고로 나가는 부분인데, 확장된 부분 창고가 어마무시 살벌합니다. 정말 살벌해요. 이게 한 2평수만 한 10평, 15평은 돼 보입니다. 여기 지금 수도가 빠져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세탁기를 놓쳤던 것 같아요. 세탁기, 뭐 김치냉장고, 각종 창고, 식료품, 팬트리 공간으로 좀 사용을 하셨던 것 같고요. 양쪽으로 또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방화문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창고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창고 공간, 우측에 또 방이 하나 더 있고요. 요 방도 좀 아담해요. 1층의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다 좀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예,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예, 거실이 넓으니까. 그리고 이제 1층 공용욕실. 공용욕실 요렇게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수도도 빠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미니 세탁기 같은 거 하나 놓으셔도 될 것 같네요. 시공 상태는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스타일도 예쁘게 모던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방 두 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예, 그리고 계단 및 창고, 그리고 주택 뒷부분에 굉장히 넓은 10평 이상 정도 돼 보이는 굉장히 넓은 창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주하기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2층 올라가는 계단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가구라든가 이런 게 좀 계단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사다리를 통해서 2층으로 이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계단 폭이 좀 좁네요. 올라오시면 2층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요. 좌측에 이쪽에 방, 2층의 방인데, 이 방도 좀 아담한 사이즈의 붙박이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자녀분들 쓰기에는 그렇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2층의 욕실도 1층의 욕실하고 거의 동일한 사이즈. 예, 욕실은 상당히 넓은 편이고, 타일도 약간 고급 타일 좀 사용하셔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쪽 이제 원래는 커튼이 아마 이쪽에 있었을 겁니다. 커튼 쳐가지고 약간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시스템 행거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여기는 커튼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벽을 치셔도 되고, 예, 뭐 한 절반 정도 슬라이딩 도어도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하셔가지고 팬트리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남향 바지로 이렇게 넓은 이중창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옥상이 있죠. 이제 루프탑을 세팅할 수 있는, 네,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문제가 없네요. 옥상인데 여기 루프탑 공간으로 잘 활용하시면, 네, 정말 좋으실 거예요. 바닥 뭐 당연히 뭐 방수 공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편이고, 현재 뭐 준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수리하거나 보살 부분, 추가 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쪽에 조망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전원주택 단지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강상면 송악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냥 신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약간 연수가 몇 년 안 되는 준신축에 가까운 그런 전원주택이었고, 일단 잔디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하기가 편하겠죠. 예, 제가 지금 오늘 좀 날씨가 더워서 인상을 찌푸리는데, 예, 뭐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덥네요.
어쨌든 그런 매물이고, 주변에 단지가 계속 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좀 큰 공사들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토목공사 마무리됐고, 주택이 한 세 채 정도 좀 들어와 있고요. 아마 좀 세컨하우스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앞으로 뭐 조망이 막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구적인 조망이 또 가능한 그런 매물이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요. 여기 이제 소유자분께서 뒤에 단지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또 택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또 상담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날씨가 이제 5월 시작인데 무지하게 덥네요. 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